국내 ETF 시장이 50조 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일 펀드 평가사 FN가이드와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에 상장된 주식형 ETF의 순자산 총액은 51조 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9조 원의 자금이 유입된 주식형 ETF의 성장은 해외 ETF가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ETF 시장에서 해외 주식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0.8%에서 8월 말 22%로 확대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해외 ETF를 선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 지수 또는 업종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아닌 중국 전기차나 글로벌 리튬, 2차 전지와 같이 해외 테마형 ETF에 투자하는 상품에 집중적인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